프랑스, 와, 4만 있네. 프랑스 여유 있네. 오스트리아 없죠? 아,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자, 열심히 공성을 하고 있고요. 속도 좀 빨리 할까 하는데, 렉 걸리실까봐 좀 빨리 못하겠는데, 빨리 하자. 시간 내, 2시간 내.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예, 생각 이름 스웨덴으로 적혀 있는데, 알고 있습니다. 이거 잠깐 바꿔볼게요. 스웨덴으로 되는지. 있나요? 안 되나요? 네. AI가 시선 노마저금 만드는 모습 진짜 보기 힘듭니다. 예, 제가 알아요. 이번 버전 돼서 그렇고, 제가 권위가 안 모여요. 제 권위가 지금부터 1단계도 못 했거든요. 되게 힘들죠. 근데 이거 대면 사기예요. 대면 사기이기 때문에 아마 일부러 AI가 좀잘 못하게 해놨을 수도 있습니다. 되면은 그렇게 사기가 없거든요. 왜냐면 속국이 다 외국 관계를 안 먹기 때문에 다 속국으로 전 세계 만든 다음에 바로 신놈 딱 만들면은 세계 정복 그냥 합니다. 그래서 그게 1.13 버전? 1.13, 1.12 버전? 그때는 좀 버그스럽게 꼼수가 있었어요. 신놈으로 세계 정복하는. 제가 그걸 한번 영상을 찍어 올리려고 했는데, 영문판이라. 자, 프랑스님들. 어이구, 없다. 프랑스 병력 어디 가셨지? 아, 여기 계셨네. 오호. 자, 평화 제안. 민스터 빼주자. 민스터 빼주고 에버딘. 자, 인력이 너무 남아 도는데 같이 싸울까? 어우, 여기 56대나 있네. 배가 가지 말자. 예, 평소 미안하지만 가지 말자. 이거 빨리 먹으면 돼요. 빨리 먹고 속국하면 되니까. 오케이, 파이프 끝. 부대 살짝 뺄 데가 없네. 용병 여기다가. 아, 노스말랜드 있군요. 노스말랜드 갖다 놓자. 자, 랜스터도 끝났고. 6% 탐험이 막 되고 있다고 합니다. 동태평양 적도 발류. 여기까지. 뉴 카스틸라. 카스티아 땅인 것 같아요. 카스티아 이벤트다. 타바코의, 파퓰라리티 증가? 흡연 인구가 증가했다는 것 같아요. 담배가 많이 팔리고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죠. 야, 비협조적인 원주민. 뭐야? 원주민도 없는데, 우리는. 자, 코너트 끝났고. 인디언이, 유럽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만든 게 바로 담배라는 얘기도 있었죠. 자, 개종, 우드 무르티아. 보내놓고. 군사 970포인트. 군사. 예, 찍죠. 포준. 화된 구경. 변기창, 전장너비, 포병사격, 포병충격. 오케이. 연발식 데미캐논, 변기창, 건설 가능. 포병적인가 보죠? 연발식 데미캐논. 저 이거 빨리 딱 먹으면 이건 그냥 끝나는 건데. 또 이겼어. 잘 싸운다. 인력이 워낙 많으니까. 예, 이거는 계속 오고 나가고, 오고 나가고. 이거는 프랑스가 이겼네요. 빨리 딱 먹어. 내가 줄게. 야, 오빠가 줄게. 오빠 병력 뽑았다. 딱 먹으러 간다. 먹을 만큼 줘야지. 단독 협상 가능하죠? 오스트리아랑? 오케이. 포르투갈 땅이라도 먹으면 줄 텐데.
자, 웨스턴 제도. 예, 위쪽. 끝났고. 하나 남았어요? 하나 남았고요. 지금 현재 1608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56%. 와, 야, 패기, 이 패기. 이거 키고 간다, 야. 강인군 키고 간다, 야. 어우, 38년대로. 인력 많다, 그거죠? 16,000까지 줄었긴 한데, 야, 좀, 너무 자제하지, 그래. 무리하지 말고. 야, 보급장 걸리잖아. 자, 메스. 다안 먹었어요. 이제 시간만 보내면 끝입니다. 시간만 보내면 끝인데, 어디 보자. 병력을 살짝 빼기도 좀 그렇고, 포르투갈 정도만 좀 뺐으면 좋은데. 도와주러 가고 싶은데, 아까 포르투갈 배가 있어가지고, 어디 갔지? 어? 나한테 점령당했네? 우리 속국이 했나? 누가 점령했지? 배가 어딨을까? 한번 붙어볼까? 이 배로? 잠깐 우선 수리 좀 잠깐 하고요. 아, 58대 여기 있다. 속도 좀 잠깐만. 아, 이거 배를 좀더 뽑아서 싸울까요? 이게 좀 위험해 보이는데. 카락. 이제는 대형선의 시대입니다. 카락. 아우처 견본 눌러주자. 돈이 확 줄었네. 제가 여기 스칸디나비아 이쪽도 땅을 폈기 때문에 이쪽이 필수 있거든요, 확장을. 뉴파운드랜드. 이쪽을 먼저 펴야 될것 같아요. 이쪽은 페룸을 합병해야 될것 같고. 꼽사리 부분까지 다 아마 먹힐 것 같아요. 남겨주시라고 하셨는데. 합병되면 다, 예, 속국화하면 다 같이 어차피 다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어디만 안 들어오게 할순 없어요. 갈리시, 아, 여기. 갈리시아 패배. 30년대. 예, 오스트리아가 없어요. 예, 48,000이네. 없네. 이겼네요. 예. 프랑스가 혼자 포르투갈과 오스트리아를 상대로 이겼네요, 프랑스가. 야, 이거 박치기 할까요, 말까요? 박치기 해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을까요? 잠깐 좀 뺐다가 여기 9층 나오는 거랑 합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면은 그 누가 책임지지? 우리 조언가님들, 우리 챗 조언가님들은 싸워보세요, 싸워보세요 이랬는데. 글쎄. 아, 이제 플러스가 공성합니다. 좋아요. 아, 브랜덴 또 패기 있게 왔구나. 브랜덴이 세다니까요. 브랜덴 좀 많이 키워줘야 됩니다. 브랜덴도 먹은 게 있다. 아, 아니구나. 씨, 티넨겐이 먹었구나. 씨, 깜짝이야. 티넨겐이 갑자기 커졌네요. 지면 재시작하시라고 하셨는데, 안 돼요. 재시작이 아이언맨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요. 모았다 쳐야 돼요. 물론 다 잃진 않겠지만, 배가. 아, 잉글랜드도 빠졌네요, 라이벌에서. 프랑스. 그러면은 병력을 다시 본토로 좀 실을까요? 어차피 포르투갈 병력이 없어요. 용병만 실어 갈게요, 용병만. 오토 트랜스포트. 용병만 공성시켜 줄게요. 싸우진 않고. 잠깐, 배가 밑에 없겠지, 설마? 프랑스 배가 있는 걸 봐서 여기 없다. 위로 올라가나구나. 프랑스 배는 신출귀몰 하네. 없네. 자꾸 안 보이네. 앞으로 우리 챗님들은 조언가로 불러드릴게요. 유로파 조언가님들. 크킹할 때는 자문회? 자문회였나요? 크킹이? 자문회님들. 시청자 그러는 건 조금, 네, 조금 촌스러우니까. 우리 조언가님들. 챗 조언가님들. 다 우리 조언가님. 우리 유튜브 많이 보신 분들은 레벨 3 조언가님들이시고. 판도 지도 깔끔하게 맞추는 거 신경 쓰시나요? 하셨는데요. 저는 안 씁니다.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편이에요. 그냥 막 먹는 편이에요.
그 판도 중요시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러진 않아요. 그냥 막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런 쪽에 좀 약해요. 꾸미고 이러는 거 있죠? 게임도 막 그 조금 뭐라 그럴까? 미적 감각이 필요한 거 있죠? 그런 거는 별로 제가 좀 약합니다. 공대 출신이라 그런지 그런 거에 좀 약해요. 우리 책 조언가님들 중요한 게 제가 이제 다음이라든가 아프리카에 방송을 하더라도 다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게임이에요? 그러면은 다 일일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게 다 유로파의 전파를 위해서 도움이 되니까 친절하게 설명을 해줄 걸로 믿습니다. 그럼 이런 게임을 많이 즐기는 게 확실히 우리나라 게임계 발전도 그렇고 살면서 이런 게임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기껏 해봐야 문명 다른 게임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문명 뭐 삼국지 정도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또 역설사 게임 아시면 또 신세계니까 그런 점에서 네, 조금 많이 우리 책 조언가님들이 도와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야죠. 어우 야 잘 싸운다. 야 프랑스가 이러니까 프랑스가 세구나. 야 동문연합 빨리 안되나? 36세 제 아들은 벌써 6살까지 무럭무럭 크고 있네요. 자 들어왔는데 용병 우리도 같이 땅을 먹어줄게. 아유 씨 뭐야 못 지나가? 아 여기 못 지나가네. 통행권 얻을까 헬레한테? 통행권 오케이 됐다. 헬레 어? 한우번 지나갈 수 있는데 헬레가 욕충지네요. 예 헬레가 욕충지네요. 어? 이젠 또 취소했어 얘들? 뭐야 아닌데? 예 어 헬레 안 지나가는데? 취소 외관계 들어가서 빨리 취소해야겠어요. 야 싸운다. 볼 수가 없네요. 빵 대포 쏘고 총 쏘고 빵빵 도와. 아 마이너스 3 페널티 있는데 어 충격 플러스 2야? 이야 빵빵 오 이겼네. 야 근데 지금 판도 괜찮지 않아요? 크잖아. 크고 우람하잖아 스칸디나비아. 아 오스만 미치겠다. 다 먹었네. 우대 적이 여기 밑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용이 꿈틀대듯이 오스만이 올라오네요. 전 유럽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통일하는 게 맞겠다. 헬라 통행권 취소. 자 외교 포인트 행정 포인트 쌓이고 있고요. 행정은 지금 예 많이 오버됐습니다. 오버됐고 개척자 하나 바로 가죠. 그리고 추가 개척자 하나 들어왔고요. 오케이 추가 상인 또 들어 상인 또 들어오네. 확장이 좋구나. 오케이 자 상인 들어왔으면 할 게 있죠. 자 우리 이 자 발테를 버리고 발테 노드를 버리고 바로 리벡으로 메인 노드를 바꿀게요. 어떻게 바꿨지? 이거 어떻게 바꿨지? 아 발트를 찍어야 되나? 아이고 아 지금 안 되네요. 지금 전쟁 중이라 안 되는 것 같아요. 뉴 노드 파워 리처 그래? 그래서 우선 수입만 보내놓을게요. 수입 새로운 상인을 보내서 수입 수집 네, 그래서 수도 노드는 상인 안 보내도 수입 들어오기 때문에 수도 노드에 종합을 시키는 게 무역의 포인트입니다. 수도 노드 아닌 데서 상인 수집을 하면요 페널티가 있어요. 오스트리아가 실레지아 동맹 땅을 외교 포인트를 그럼 조금 쓰지 말죠. 왜냐면은 프랑스에다 좀 먹여주려면은 네, 좀 기다려야 되니까
자, 성균력 1, 기술 비용 플러스 5%. 오케이. 반 절반 자를게요. 반쪽에 그 홀란드 공성. 오스만이 얼마나 벌릴까? 좀 얼마나 벌까요, 돈? 한번 볼까요? 조세 53 투카 조세. 잠깐만. 교역이 41 투카시야? 카스티아 60 투카시야? 자, 왜 나 카스티아 할 때는 이렇게 안 벌리던데? 희한하네. 왜 이렇게 많이 벌지? 오스만이 41 투카. 우리가 19 투카 빠네요. 어, 그러네. 자, 스코틀랜드 평화 제안 거절. 야, 이성 장군이 또 있구나. 삼성 따로 이성 또 있네. 와, 이거는 스몰렌스크 장군이 괜찮은 장군이 있는데. 프랑스 아직 그 평화의 울부짖음 안 떴기 때문에 계속 하는 데까지는 공성을 할게요. 자, 해군. 어, 드디어 해군들이 나왔고요. 이게 좋은 점이죠. 자동으로 합쳐져요. 이 견본은 견본으로 해주면 자동으로 합쳐주기 때문에 이게 좀 편하죠, 뽑기가. 자, 공성을 좀 아직 시작을 해보고. 어, 합병 거의 다 됐습니다. 자, 농민들이 거만해지다. 아, 정통성 10 정도는 깎아줄게요. 아, 개정 성공. 또 남은 지역은 심비르스크. 예, 이슬람의 대대 알라우 아르바크 지역이 맞네요. 이슬람 순위파. 폴란드는 포유가 안 됩니다. 폴란드 포유 물어보셨는데 폴란드가 지금 아직 절대 군주정이 안 됐어요. 예, 선출제입니다. 선출제는 안 돼요, 합병이. 얘들이 그 이벤트가 있습니다. 절대 군주정으로 바꾸는. 절대 군주를 바꾸는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그거까지 하게 될 때까지는 합병 못해요. 같은 후계자가 밑에 떠도. 현타임 안 오냐고 물어보시는데요. 네, 현타임 자꾸 자주 와요. 근데 아무래도 방송을 하면은 조금 좀 덜 옵니다. 올려야 된다는 그게 있어가지고, 올려야 된다는 책임감이 있어서 그냥 참고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역설신 같은 거 뜨면 조금 현타임 오죠. 제가 게임을 좀 많이 하는 게 유로파만 계속 하진 않고, 유로파는 좀 물론 매일 하긴 하지만 유로파하고도 또 딴 것도 딴 게임도 하고. 그래서 오늘 이 방송 12시까지만 하고요. 이따가 1시 12시부터는 액션 게임 메탈 기어 솔리드 한번 해보려고요. 60프레임으로 한번 해서 영상 화질이 어느 정도 되는지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준비 중입니다. 합병 됐습니다. 아, 합병 됐고 이쪽 뚫렸죠. 자, 외교 이주민 보내자. 투라 이제는 확장의 시대가 왔어요. 자, 보병대가 있는데 또 어디 또 있나? 19였는데 이건 뭐야? 나 여기 또 있었네? 누구임? 어, 여기 또 있어. 병력이 또 있었구나. 여기 병, 아, 여기 잠깐만. 3연대만 빼서 한 4연대 정도, 5연대 정도면은 식민지 같은 거 컨트롤 되거든요. 5연대만 올리고. 이게 뭐야 이거? 귀족반군이다. 귀족반군이다. 44연대. 34연대. 폴란드가 잘하면 바꿀 수도 있겠네요. 14연대. 폴란드를 어떻게 지나갈 수가 없네요. 자, 프리슬란트 지역으로. 어, 페르마병 임무 됐고요. 돈 모으기, 리네브르크 관계항상, 엔티스코타르 식민지. 아, 요거 좋은데. 엔티코스트. 근데 이게 참 짜증나는 게, 지명 이름을 모르겠어. 이걸 이벤트를 받아, 이걸 임무를 완수해야지 보너스를 받거든요. 엔티투카타가 내가 어딘지 어떻게 알아.
엔티투커트. 아 이거 땅. 예, 이거 안 되기 때문에 검색이. 예, 폴란드가 귀족 공화정으로 갈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이거 뭐, 못 막을 것 같은데요, 폴란드가. 어차피 공화정으로 간다면은 한 번 더 왕정으로 올 수가 있으니까. 제가 지금 네, 지금 러시아 빙의를 했습니다. 모스크바 빙의를 해가지고 확장을 피고 있어요. 자, 26%대 전쟁 왜 이렇게 안 끝나? 돈목이라도 찍어놓을게요. 예, 오스트리아 보통이고요. 협상 될 것 같은데 잠깐만 협상 좀 해보자. 땅 하나밖에 못 먹었나요? 한 땅 하나 주는데 33만큼 매국력 들어가네요. 관영약장 24%. 많이는 못 먹여주겠다, 관영약장 때문에. 뱉어낼까봐. 한 두 개 정도 먹고, 해방? 두 개 정도 먹어야겠네요. 프랑스 관계에서 한 번 더 할게요. 여기가 놀고 있으니까. 이 관계도가 떨어지면 또 동문연합이 끊기거든요. 네, 얘들 빨리 공성을 해야지 또 땅을 좀 줄 텐데 공 찍었는데도 공성이 좀 느리네요. 저 오스트리아 실레지아 아까 했잖아. 또 해? 이거 끝났나 보네. 파괴했구나. 파괴했는데 또 한 거야? 그렇네요. 왜 그랬지? 또 이거는 3년대는 보병대인데 그냥 없애버릴게요. 자 공성을 맞아 좀 해보고 외교가 남는데 하나만 찍을까요? 486 하나 정도 찍어도 갈리아스 61초 깃발 아래로 모여들다. 아 인력 엄청 남아도는데 또 모여들었네. 아 이게 너무 싸우려고 그러네 사람들이. 사람들이 깃발 아래로 구름과 같이 모여들어 우리 영광스러운 군대를 위해 활약할 기회를 달라고 관청하고 있습니다. 필시 신께서 우리 위대한 우리 군대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인력 16,686명 없다. 오케이. 스웨덴이 호전적이네. 바이킹이라 그쵸? 바이킹 민족이랑 호전적입니다. 이벤트가 좋은 게 많이 뜨네요. 해군이 또 9척 있어요. 아, 카락 합쳐주고. 두두두두두. 재밌는 게 바이킹이 이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다 자기들이 바이킹 후손이라고 그러는 게 있어가지고 요즘은 스칸디나비아 3국이 다 자기들 바이킹 후손이다. 바이킹이 이게 좋은 건 아니었죠. 약탈하고 이랬던 애들인데. 아 진짜 안 먹네. 못 먹네. 왜 이렇게 못 먹지? 아 이건 먹겠다. 젠트. 젠트까지만 먹여주죠. 현재 29% 작성해주고 70대 3대 70대 확장 하나 더. 세계적 식민선장 10 요거 하면 예 식민선장이 좀 더 됩니다. 오케이 뭐 이겼네. 아 요 반란군 나왔구나. 원주민 나왔네요. 4,000명 예 5년대 나오면 될 것 같고요. 티렌게 오스트리아 군사동맹. 이건 뭐야 없애버려. 보병이 너무 많다. 이것도 보병이죠? 네, 보병 기병. 이거 또 하나 만들어야겠네.
플러스 오토컷. 유럽당이 사기인 게 게임이 유럽화잖아요. 그러니까 유럽당이 사기죠. 우리나라가 조금 게임산업이 발전해서 이런 게임이 나왔으면 우리나라가 좀 사기가 됐을 텐데. 전쟁에 대한 전쟁. 오케이, 옥사 낮음까지 떨어졌어요. 자, 투라의 원주민. 백인구수 투라 좋아. 투라 빨리빨리 펴라. 투라 연 35 좋습니다. 야, 병력 다 미리 옮겨놓죠? 굳이 여기 쓸 필요 없고요. 오토 트랜스포트 놀지 말고. 어이구, 또 싸우고 있네. 프랑스가 위신이 많이 쌓였겠어요. 많이 이겨가지고. 71. 아, 땅 두 개 먹었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자, 오스트리아 외교관. 땅 두 개. 아, 점수가 안 돼? 코어 돌려주다도 안 되네? 아, 이거 못 주겠는데? 그러면은. 점수가 안 돼서. 더 먹어야지. 더 먹어야 줄 수 있는데요. 28점. 점수 28점도 안 되네. 공성을 많이 해놓은 게 없어서 아예 토탈 하기는 토탈로 못 주는 게 점수가 딱 99. 합병 점수가 딱 96점이라 이거 합병으로 안 되는데 토탈 114점이라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그냥 뺄게요. 이거 점수 더 못 먹을 것 같아. 예. 28점 못 할 것 같아요. 저기 8점 먹었는데. 그냥 요구. 뭐 배상금? 배상금도 못 받네. 돈? 돈도 못 받네요. 아이. 네, 그냥 뺄게요. 네. 빼고 이제 누구 남았죠? 포르투갈. 이거는 괜찮아. 이거는 그냥 놔두면 됩니다. 그냥 빼요. 병력. 홀스타인 쪽으로. 야, 이동 좀 시켜줘. 오토 트랜스포트 하고 있구나. 자, 오스트리아가 저 라이벌을 정했다고 합니다. 자, 비효율적인 무역 금지. 무역 금지 해제. 6월 26일. 무역 금지 해제. 오케이. 프랑스 잘 써줬네요. 예, 광고도 200 좋았어. 이젠 프랑스가 이쪽 포르투갈 쪽으로만 가면 게임이 끝나겠죠? 아, 스쿼드 평화제한 거죠. 야, 점수가 안 올라가. 1611년 시간 금방 가네요. 뭐야? 크림 애들이 노가이를 다 먹었네. 네, 노가이가 엄청 먹히고 있는데요. 모스크바 리토. 아, 모스크바 아직도 살아있네. 조금만. 이거 땅 하나짜리인데 아직도 살아서 공성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노가이가 끝났네요. 자, 이제 프랑스 군대가 포르투갈로 몰려갑니다. 끝나겠죠? 포르투갈만 빼면 협상 바로 될 것 같고요. 이 뉴스코틀랜드라고 있는 게 이게 아마 독립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소코카하면 스코틀랜드는 뭐 치카소 크리크 이런 애들이 있네. 거기 전쟁에 끌어들여진대요. 50의 외교력 필요하고. 자, 프랑스 불러오고 포메라니아 불러오고. 외국인 너무 남는데? 자, 폴란드.